지난 16일 의정부 행복로에서는 2023 의정부 청년의 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청년기획단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 청년 주도형의 축제로 의전, 기념식과 같은 형식은 생략했습니다. 전국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꿈을 향한 무승부도 개최해 청년들의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뷰티 힐링 클래스, 청년 정책 마켓, 청년 일자리 존 등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 바꾸어갈 젊어지는 의정부를 기대하며 청년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은북면 주민총회 및 한마음 걷기 대회가 지난 9월 9일 참여로 만드는 주민자치 모두가 꿈꾸는 우리 은봉이라는 주제로 은봉면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고 은봉면 행정복지센터 후원으로 은봉중학교 운동장에서 관내기관 단체장과 지역주민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4km 코스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태선 주민자치회장은 이번 주민총회와 한마음 걷기 대회가 가족의 건강과 주민 화합의 장이 되는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라며 주민총회가 은봉 발전의 발판이 되고 주민이 화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복지TV 뉴스 박희선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전남 각 지역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모두 양립하고 일상에서 양성평등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신안을 위한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로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을 개최해 지역 내 양성평등 발전 유공자 1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축하 공연, ESG 체험부스 운영, 포토존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로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내며 양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수시는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여수 시민의 생각이 여수시의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여성과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양성평등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여수시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일과 일상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하고 응원하기 위한 제2회 전남도 청소년 박람회가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전남 동부청사에서 개최됐습니다. 자연을 품은 전남, 미래를 향한 청소년의 비상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함께해 더 의미가 컸습니다. 120여 종의 체험 부스에서는 미래 생명존, 행복 성장존, 진로 드림존, 특별 으뜸존 4개 주제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 체험해 보면서 진로를 찾는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같아서 좀 만족스럽습니다. 특별 행사로 드론 대회, 어울림마당 공연이 이어져 전남 청소년들이 미래 환경을 고민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함께 즐기는 자리가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형형색색 꽃잎과 풀꽃의 싱그러움을 고스란히 옮긴 이승옥 작가의 작품은 자연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연꽃잎을 활용해 화병을 만들며 들에 있는 풀과 크고 탐스러운 작약꽃이 어우러진 작품은 자연의 아름다움이 낳은 또 다른 예술로의 미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이승옥 작가의 작품은 자연의 모든 곳이 수집처입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채집하고 수많은 꽃 사이 숨어있는 예쁜 꽃을 찾아 작업합니다. 살아있는 것을 다루며 생명을 고스란히 옮기는 작업에서 작가의 자연에 대한 사랑과 생명의 존중이 느껴집니다. 망사천으로 원근감을 주며 핀셋을 이용해 식물의 모양과 크기,
색을 조화롭게 배치합니다. 작가만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직선으로 뻗은 식물의 줄기를 변형해 링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야생화를 활용을 해서 특히나 우리 구례에 맞는 풍광들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제가 좋아하는 꽃은 작약이란 꽃이거든요. 작약꽃이 색도도 선명하고 그리고 작약의 꽃말이 행복, 사랑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약꽃을 활용한 작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창작성과 생명성에 대한 탐구는 휴식과 힐링이 필요한 현대인의 소망을 재현하는 근원적인 의지라고 합니다. 이승옥 작가는 전남 여성가족재단의 2023 전남 여성문화박물관 여성 신진 작가에 선정되어 오는 11월 30일까지 첫 개인전을 선보이며 앞화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위해 앞장섭니다. 작가의 앞화 작업은 살아 숨쉬는 희망이자 소중한 삶의 일부로서 많은 사람에게 문화적인 힐링을 선물합니다. 이승옥 작가의 작품은 꽃의 자연을 새기며 작품이 더욱더 돋보이게 합니다. 앞화 작품의 작업 과정은 마치 거센 비바람에도 꿋꿋이 이겨내는 꽃과 닮았습니다. 꽃을 수집하고 건조와 압축하는 모든 과정에서 작가의 정성과 노력이 담겨 작품에 혼을 불어넣습니다. 작품에서 느껴지는 듯한 아름다움을 통해 고향과 삶, 행복과 사랑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